장동 씨의 주계 전동. 안녕하세요. 오늘로 성동 씨의 주객 전도가 벌써 세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지난주에 감기로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방송을 진행하는 바람에 SNS를 통해서 보시는 많은 분들이 폭발적인 관심과 그 걱정 때문에 이제 많이 나섰습니다. 아직은 근데 다 낫지는 않았으니까 오늘도 폭발적인 걱정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새누리당 공천 접수가 완료되고 해서 19대 총선의 열기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그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많은 분들의 염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국회의원의 면모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 그대로 주객 전도잖아요. 제가 주인이 되고 의원님이 손님쯤 되나요? 그래서 제가 좀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모셔놓고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주세요. 예. 예. 따져보는 시간이지만 아무래도 의원님이시고 저보다 손 윗분이라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죠. 네. 예. 하지만 오늘 굉장히 촌철살인 같은 그런 질문이 많이 나올 텐데 네. 오늘 각오가 좀 돼 있으신가요? 네, 돼 있습니다. 네. 많이 돼 있으신가요? 많이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국회의원의 면모는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인 이런 모습 가장 싫다. 첫 번째. 예. 다시 해볼까요? 예. 빠밤. 아직 저희가 예, 생방송이고 저희가 방송인들이 아니라 이게 어설프지만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폭력 국회가 나왔는데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네. 해머로 국회 회장문을 막 때려부시는 그런 사건이랑 네. 얼마 전에는 그 뭐 의원이 체류탄 이렇게 투척했잖아요. 네. 예. 그런 상황들이 왜 자꾸 연출되는 걸까요? 네, 그 참 부끄러운 모습이고요. 또 예. 걱정스러운 모습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 이 뭐라고 할까요? 그 이 민주주의, 특히 의회 민주주의라는 것도 사람들이 고안해오는 제도 아니겠어요? 사실 인간의 본성을 놓고 보면 자기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힘센 사람이 멱살잡이도 하고 폭력도 행사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공동체를 또 이렇게 유지하고 그중에 특히 국회를 구성해서 어떤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와 또 정해진 룰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좀 격해지다 보면 원색적으로 가서 정말 그런 모습 말씀하신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참 그 걱정스러운 일이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제적으로도 망신입니다. 네, 우리 국회에서 이 최루탄이 막 터지고요. 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참 그 뭐라고 할까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도저히 본이 되지 않는 그런 행태들이 이른바 국회에서 빚어진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저 합리화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뭐 사과를 받으려고 드린 질문은 아니지만 네. 예, 이게 네. 여당의 입장에서 이제 제가 들어봤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 이제 새누리당이 야당이 되어서 네. 이제 소수의 입장에 서서 네. 이제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네. 이제 여당의 만약 횡포라고 이제 말을 네. 해도 될까요? 여당의 횡포에 휩쓸려서 네.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할 때 네. 이런 상황이 되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네. 그 좀 교과서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의석이 정해지지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의석의 어떤 구성비는 민의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나는 비록 못마땅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표를 많이 줘서 다수 의석이 됐으면 또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마음으로 포용하고 아량을 베풀고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이제 전제가 되고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는 결국에 다수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민주주의의 어느 나라에서건 통용되는 최종적인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몇 가지 원칙, 뭐 주권재민의 원칙, 법치주의, 권력분립 이런 것과 함께 다수결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토론은 실컷 하고 또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소수 의견은 많이 받아들이고 이런 속에서 마지막에는 표로 결정한다. 이게 어떤 그 민주주의의 기본 룰인데 우리는 이게 서툴러요. 그 책임은 지금 야당에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야당이었던 우리 구한나라당, 지금의 새누리당에도 분명히 있어요. 그건 날카로운 지적이시고요. 앞으로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여야의 입장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는 꼭 좀 그 이 명심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18대 국회에 국민들이 좀 기대를 가지신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우리나라 의정사상 처음일 거예요. 여당 해본 야당, 또 야당 해본 여당. 이 사람들이 지금 1, 2당이거든요. 그래서 국회 모습이 조금 역지사지로 달라질 거다 생각을 했는데 뭐 이렇게 정말 그렇지 못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기 그지없죠. 예. 의원님께서는 만약에 네.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네.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야당이 되셨다고 했을 때 네, 네. 이제 폭력을 쓰셔야 될 상황이 생기면 네. 쓰실 겁니까? 아니면 저는 이제 폭력은 대단히 서툰 방법이라고 봐요. 예. 네. 하여튼 이 논리와 또 의지와 또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의 이런 여론을 환기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이 폭력은 저는 여하튼 그 뭐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될, 특히 국회 내에서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아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좀 성숙한 다른 국회의원들의 모습도 기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정치인 이런 모습 가장 싫다. 두 번째. 봐봐. 예, 좀 서툴러요. 예. 대한민국 1% 특권층. 네. 예. 사실 국회의원의 연봉이 1억이 넘는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리고 각종 상여금. 예. 네. 1144만 원. 또 65세가 되면 120만 원씩의 연금 혜택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특권이라고 사람들이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어려우신 분들이 이제 보면 위화감도 많이 느끼시고 네. 예,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권이다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 의원님께서 이제 의원의 현역 의원의 입장에서 네. 이런 것들은 정말 특권이다, 바꾸고 싶은 부분이 좀 있다 하시는 네.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이제 그 말씀 드리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의원에게는 특권이 좀 부여돼 있어요. 특권이 부여돼 있는데 이 특권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는데 제약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부여된 그 어떤 합법적인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한다면 이 특권 앞에 부끄럽지가 않은데 그야말로 우리 국회가 국민들 기대에 많이 못 미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 봅니다. 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원 세비 같은 것도 선진국 수준에 비하면 또 여러 가지 그 통계가마다 다른 게 있어요. 이전에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분이 나는 의원 되면 세비를 받지 않겠다 뭐 이런 말씀하셔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말을 했죠. 저는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세비를 받는데 부끄럽지 않은 의원이 되겠다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특권의 어떤 그 하나의 절제 이런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우리 새누리당이 바로 얼마 전에 그 하나로 이 불체포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 이걸 스스로 포기하겠다.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이 어떤 현행범이 아닌 그 국회의원은 그 이전 회기 중에는 이런 그 불체포의 특권을 이렇게 부여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옛날에 독재정권 시절 같은 데는 의원의 특히 야당 의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하고 또 정부를 비판하는데 이게 굉장히 그 역할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오히려 그 어떤 그 의원들이 법의 어떤 심판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한나라당부터 이것을 스스로 우리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새누리당이죠. 벗어 던지겠다 이런 약속을 국민 앞에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면책특권.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국회 안에서 어떤 발언을 하든
법의 어떤 그 심판 대상이 되지 않은 그런 특별한 특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면책 특권의 어떤 면에 그늘 아래 숨었다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이 뭐 허위 사실이라든가 인격 침해라든가 무책임한 그런 발언이 그 종종 있다. 그래서 이 면책 특권을 규제하자 제약하자 뭐 이런 말들도 지금 오고 가고 있는데 여하튼 앞에 말씀드렸듯이 특권이라면 특권 그 특권이 부여된 그 취지를 국회의원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서 정말 겸손하고 의정 활동 잘 해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저도 이거 진행을 하면서 연봉 1억도 넘고 네. 뭐 연금 혜택도 주어진다고 하니까 네. 좀 약간 부럽긴 했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이 네. 하나도 아깝지 않게 정치 의정 활동 해주신다면 네. 국민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도 떳떳하지 네. 않을까 싶네요. 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면책 특권 같은 거 이거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정말 그 국민 뭐 그 이 우리나라가 헌법상 언론의 자유가 물론 보장돼 있지만 공공의 질서라든가 또 특별한 목적에 저 특별한 경우에는 이것이 상당히 제한되잖아요. 그런데 의회 내에서는 마음껏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여된 권리 이런 건 정말 엄숙하고 중요한 그런 권리 같아요. 정말 특권이지요. 네. 의미 풀리셨나요? 예.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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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물질 말씀을 하셔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아마 의원들 중에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족하고 또 이런 그 세비와 연관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썩 많지는 않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절대로 물질적인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의원이 되려는 분은 안 계실 것 같고요. 네,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렇죠. 지금 그 우리가 좀 한문입니다만은 그 이 국회의원을 지금도 선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트다 이런 말이죠. 국민들이 뽑아준 국민의 대표고 정말 어떤 면에 5천만 넘는 국민 중에 대표로 뽑힌 299명이다 하는 그런 자부심, 자긍심, 또 그 앞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게 있죠. 네. 네. 저희도 국민의 입장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네. 봤을 때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여드렸을 때 네. 자랑스러운 이제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저도 그렇게 소원을 합니다. 네. 예. 그러면 국회의원 이런 모습 가장 싫다. 세 번째. 빠밤. 안 맞네요. 예. 말 바꾸기 거짓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한미 FTA에 관련해서 네. 찬성하던 정치인들이 다시 반대를 하고 네. 반대하던 정치인들이 찬성을 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염증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이것도 뭐 저희들이 참 부끄러운 모습인데 예,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그 지금의 여야를 떠나서. 정말 그 과거의 발언과 현재 발언을 비교해 보면 그 낯뜨거운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말 바꾸기죠. 전형적인. 저는 그 좀 그런 그 이런 것 다시 말하면 이제 작은 개인들도 거짓말을 하면 사회적인 신용이라든가 평가가 이렇게
굉장히 저하가 되는데 공인으로서 의원들이 이러면 참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걸 좀 고쳐주실 수 있는 분들이 국민이라고 오히려 저는 생각을 해요. 4년에 한 번씩 국민들이 이걸 전부 평가해서 심판할 수 있는 기회를 선거를 통해서 갖게 되잖아요. 대통령 경우에는 5년.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말 바꾸기, 다시 말하면 또 수시로 뭐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죠. 거짓말하는 이런 그 정치인들, 또 그런 그 정치 조직 기관 이런 데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이렇게 자꾸 준엄하게 꾸짖어 주셔야 이런 것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하죠. 네.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게 좀 더 있는데요. 네, 그렇죠. 저희 다음 질문이 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글쎄 말입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같아요.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저희 이게, 시간이 이게 생방송의 의미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 시간이 좀 짧은 감이 있어요. 예, 예. 네, 저는 한 60분으로 늘렸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걸 다 여쭤보고 싶은데 네, 말씀 나누기에 좀 짧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얼마 없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빠밤. 예, 아무도 안 알려주시네요. 포퓰리즘. 네. 예, 마지막으로 포퓰리즘이 나왔는데요. 네. 최근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급식 문제로 포퓰리즘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네. 재미있는 통계를 제가 이제 봤는데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따르면 18대 국회의원 197명의 총선 공약을 살펴보니까 4,516개의 공약 중에 완료된 것은 35% 정도뿐인 걸로 하는데요. 네. 네. 예. 선거를 위해서 거짓말 공약을 하고 표를 얻기 위해서 공약을 남발했다고도 보여지는 통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또 마포울 지역에 대해서 공약을 만드실 때 어떤 네. 방향으로 만드실 것인지에 대해서 네. 여쭤볼게요. 네. 예. 이제 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공약은 단기, 중기, 장기가 있을 겁니다. 또 공약 중에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제 4년 안에 지켰냐 못 지켰냐 하는 잣대로 이제 들이댄다면 좀 낮은 퍼센트가 나올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현재는 이렇게 못 지킬 약속을 이렇게 그 함부로 하는 정치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포퓰리즘의 경계인데요. 사실 정치의 본질상 이게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치는 민심을 늘 경청하고 민심을 반영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근데 이제 이러다 보면은 자기의 소신과 조금 다르더라도 국민의 목소리, 국민의 주류의 의견을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이것을 과연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분명히 또 하나는 정치는 국민을 끌고 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이 포퓰리즘의 경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하나 이 부분에 생각나는 것은, 그러나 참 정치는 포퓰리즘이라는 이런 그 앞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인상 깊게 지금도 기억하는 게 지난번에 이제 세종시 계획을 수정하는 그런 그 발표를 하면서 대통령께서 그 말씀하신 게 참 솔직하고 의미 있었습니다. 아, 나도 대통령 선거 때 충청권에 가면 세종시를 반드시 이걸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공약을 몇 차례 했다. 그때는 선거 상황이어서 표밖에 안 보였다. 지금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국가 장례를 놓고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국민 앞에 이런 그 발표를 하지만 정말 내 스스로가 부끄럽다. 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뭐 그게 어쨌든 국회 이제 그 결정을 통해서 세종시를 원한 대로 이렇게 추진하게 돼서 뭐 잘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런 대통령의 솔직한 고백처럼 정치인 누구나가 선거 상황이다, 특히 이럴 때는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경우에 꼭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질문 중에 이제 마포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그렇습니다. 늘 저는 마포의 비전이나 가능성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뛰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공약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 공약을 내놓으면 반드시 실천해야 되겠다는 이런 그걸 제가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마포에 대한 공약도 지금 상당히 검토가 돼 있고 상당히 진전이 돼 있습니다. 좋은 공약을 꼭 내세우고 그것은 제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죠. 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예.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예예. 네, 죄송하네요. 네. 아닙니다. 감기도 많이 나으셔서 참 좋고요. 예, 근데 아직 다 낫진 않았어요. 네. 예. 네. 원래는 좀 더 네. 활발하거든요. 네, 네. 네. 기대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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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오늘 방송이 세 번째를 맞이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의원님과 조금 더 친해졌거든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다음번 정도부터는 조금 더 친해진 모습으로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좀 더 독설이라고 하나요?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도 이제 많이 여쭤보고요. 더 활발한 모습으로 바뀐 모습으로 네 번째 방송 할 거니까요. 다음 방송 기대해 주시고요. 국민들이 싫어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들을 이제 의원님이 들으셨으니까 국민들이 싫어하지 않는 정직하고 사람으로서 멋있는 정치인의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